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요즘에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167명이죠 되게 처음보다도 되게 빠른 속도로 구독자 여러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족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댓글로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알려드렸는데 잘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보충제 많이 드시죠?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과정에 원래 유청이라는 게 나왔어요. 과거에는 이걸 되게 버렸었는데 이 유청에 풍부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이 유청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청에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긴 하지만 되게 양이 적어서 이걸 농축시켜서 단백질 보충제로 만드는데요. 이거를 WPC,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유청에는 40% 이하의 알파 락체 알부민이 있고요, 8% 이상의 베타 락토 글루블린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건 단백질 종류인데요, 알파 락체 알부민은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리신, 시스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타 락토 글루블린은 마찬가지로 필수 아미노산인 발린, 트레오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우유를 드시면은 배탈이 나시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우유를 소화를 못하는 거를 유당 불내증이라고 해요.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일종인 유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당을 소화할 때는 소화요소인 락타아제로 소화를 하는데 이 락타아제가 부족해서 유당 불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WPC, 농축유청 단백질에서 유당 성분을 제거한 게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물론 WPC보다 가격도 비싸고 우유에 다양한 영양소가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유당이 없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은 WPC가 아니라 WPI, 분리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번 더 소화효소를 추가해서 바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문의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WPH,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WPH,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도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WPC, 유청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WPH보다 WPI, 분리유청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WPH가 훨씬 더 비싸겠죠. 공정이 많아져서 가격은 더 비싸지지만 그만큼 단백질 함유량도 떨어지고 우유 본연의 풍부한 영양소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WPC 유청 단백질이나 WPI 분리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당 불내증인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단백질처럼 WPI 분리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몸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는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방금 알려드렸다시피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잘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은 WPI 분리 유청 단백질이나 WPH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백질 함유량인데요. 단백질이 이 한 스쿱 안에 얼마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운동하면서 계속 먹은 이 단백질은 이소 센세이션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보면은 한 스쿱 32g에 단백질이 30g 들어있네요. 그러면 93%가 단백질이라는 거죠? 되게 많이 들어있죠? 거의 다 이거는 WPI로 분리유청 단백질에 속해요.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죠?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단백질 보충제를 보면은 탄수화물이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많은 제품들은 벌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몸을 키우시는데 게이너라고 하는 보충제가 따로 있어요. 그런 보충제처럼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으면은 드시면은 살이 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불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순수히 근육을 키울 목적으로 혹은 근육을 유지, 현상 유지를 할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실 목적이시라면은 이렇게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